아, 2023년 3월 4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는 천하람과 민영삼이 없고 개딸만 버글버글거리고 박지원이는 혼자구나. 제가 지난 대선을 1년 전에 대선을 앞두고 계속 김이 박홍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이 박홍안 누굽니까?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이 세력을 끌고 나가면은 이 김이 박홍안을 윤석열 씨가 끌고 나가면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됐죠. 마지막에 안철수까지 단일화하면서 해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은 정의당과 단일화를 했다면 혹시 이겼을지 모르는데 못했죠. 좋습니다. 제가 김이박 홍안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의 가치를 제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좀 불편해 보이기도 했고 튀어 보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그나마 기사했다는 건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쭉 다시 보니까 이준석 씨가 젊은 당대표가 되면서 국힘당을 한번 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틀어지면서 흔들어 놓긴 했지만 그 이준석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힘당은 살아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이 잘했든 못했든 이준석이 국힘당에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세력들이 희망을 가졌다.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씨는 좀 조용해진 상태에서 천하람 씨가 나와갖고 국힘당 대표 선거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하람이 친 이준석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건 아닌데 저건 맞고 나눠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도 뭐 큰 점수는 주지 않지만 이 천하람이 이번 선거에서 제법 선전한다면, 즉 이번에 국힘당에서 대표 선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압도적인 다수로 김기현 씨가 될 겁니다. 그건 충분히 됩니다. 2등이 문제입니다. 안철수냐 천하람이냐. 저는 이왕 안 되는 거라면 2등을 천하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힘당에서 희망이 보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골로 갑니다. 민주당이 골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골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천하람 씨의 프로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86년 아시안게임을 하던 때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초중을 나와갖고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오고 고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나왔고 제1회 변시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뭐 자기는 젊은 보수를 자처하면서 젊은 보수라는 준정당 정치단체를 만들었다가 2020년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자 거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천연수을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컷오프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국힘당, 미래통합당이 강세인 곳에서 공천을 받으면 그러면 당이 충성해야죠. 경상도 같은 데 가서 나가면은 100% 당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당선이 확실한 데니까 당 지도부가 자기 사람을 심잖아요. 누구 라인을 타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아무 연고 없는 곳,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없는 곳, 거기는 뭐 신청만 하면 다 해주죠. 그래서 순천을 택했답니다. 대구 사람이. 당연히 지난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죠. 뭐 자기 처갓집도 서울이었는데 거기서 트럭 사갖고 선거운동 했다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인간적인 말이죠. 너는 뽑아줄 수 있는데 너희 당이 싫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씨가 당대표인데 지원도 안 해줬죠.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런데 정병국, 김세연 그 다음에 등등
그 유승민계 의원들이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득표율 3.02%. 무소속도 이 정도는 없죠, 나가도. 아, 아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라인에 서지도 않고 또 최재형 라인에 섰습니다. 최재형 씨가 이제 완주도 못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라인 섰어요. 이게 보면 판단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국힘당 이 대회가 다가올 때, 그는 최고위원 출마를 할까 하다가, 아, 유승민 씨가 국힘당에서 좀 돌출이죠. 문제가 있죠. 이 양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 1월 달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즉각 지원을 하면서, 일종의 유승민 계 사람, 이준석 계요. 그렇게 가고 있고, 그걸 또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씨가 그를 후원하겠다고 하면서, 후원회장 받는 조건으로 굴복하지 말 것, 야합하지 말 것.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럼 여기까지 뭐, 에피소드가 있지만, 컷오프 통과했고, 조경태도 안 되고, 윤상현도 안 되고, 하는데 올라와서 지금 결승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에서 3등인 걸로 나오는데, 지금 막판에 많이 추적하기 때문에, 잘하면 2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이기면 2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당이 잘 되는 걸 떠나서 이재명 개, 저 개딸들이 설치는 저 정치를 보면서 천하람이 2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영삼 씨. 원래 정치인 출신이죠. 정치인 출신으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뛰었습니다만은 뭐 한 번도 안 됐죠.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나왔다가 안 되고 뭐 그쪽 고건 씨가 총리할 때 비서실 공보국장 정도 한 거, 그 다음에 정동영 씨가 이명박 할 때 질 때 목포시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한 거, 이분이 아마 호남 목포가 고향일 겁니다. 계속 그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뛰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캠프에 들어오면서 이제 당을 바꿨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배승희 변호사랑 같이 따따붙다라는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호남 구수한 사투리로 이제 사람을 웃겼다 놨다 하면서 상당히 인기 유튜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삼 씨가 지금 여론조사 보게 되면 최고위원, 처음에는 조수진 씨가 1등 할 거라고 봤어요. 조수진 씨도 호남 사람입니다. 전주에서 여고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J 쪽 옛날 그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여성이고, 그래서 또 워낙 국회 경력도 동아일보 경력을 거쳐서 화려하게 했는데 지금 민영삼 씨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민영삼이 되든 조수진이 되든 이런 호남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주요 보직을 선거를 통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흥미로운 거죠. 이게 뭐냐, 국힘당이 잡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잡종이 강세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딸들이 나와가지고 수박을 깨라 그러는데 수박 깨면 깰수록 민주당은 이재명은 오그라듭니다. 저는 진짜 수박은 개딸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대선 때 비대위원장 했던 박지현 씨가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데 계속 박지현은 고립되고 개딸들만 목소리가 커집니다. 즉 민주당에는 천하람이나 이준석, 민영삼 같은 사람이 나올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민주당은 추미애 박광계가 있던 법무부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게 여지가 없어요.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공간을 가질 수 있었고 천하람도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 뭐 저도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도 어떤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뭐가 있습니다. 저는 조직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만 일색으로 가면
물론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 이건 안 되죠. 친북 세력이 들어온다. 이건 안 되죠. 그 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일본은 안 된다. 문제만 제기하지만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의 일본하고 그 이전의 일본은 다르다는 걸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친공 세력, 우리 적대 세력이 아니라면 다양성이 들어와야만 이게 숨통이 트이고 대체제가 되고 이쪽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다른 답도 나올 수 있고 하는 여지인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천하람 씨가 젊은 보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힘당의 그 꼰대들한테 숨막히 하는 사람들도 붙어 있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는 반영이 되죠. 개딸들만 설치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뭐 나중에 처벌받으면 으쌰으쌰 하는 건 나오겠지만 점점 더 딸레반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김모 의원, 박모 의원 그런 사람들, 정모 의원, 안모 의원 그런 사람들만 질비해봐야 점점 더 딸레반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단단히 뭉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크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에는 천하람과 민영삼이 없다. 그게 이재명의 비극이다. 개딸만 버글버글 거린다. 그게 이재명의 결정적인 비극이다. 저는 천하람과 민영삼 씨가 이번 국힘당 선거에서 대단한 선전을 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